여기서 뭐냐 묻잖아! 현우씨, 내가 다쳐서 주성씨가 올라와서 도와주던 중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Y자리 깨졌는데 유리가 박힌 것 같아요.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요? 한 것도 없는데. 형수님, 좀 괜찮으세요?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헤어지자. 전화할게. 25년 전 지게차 사고로 죽은 공장장 기억하나요? 그때 지게차 바퀴 고장낸 사람 당신인가요? 뭐가 두려워서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그 힘없고 착한 사람을 왜?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날 이 자리로 불렀으니까. 핸드폰에 발신번호가 안 찍혔는데 혹시 문자 보낸 사람 알아볼 방법 있어? 그거야 통신사 가서 확인하면 될걸요? 근데 왜요? 누가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협박 문자를 보냈잖아. 초장에 누군가 알아내서 손가락을 묶어놔야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자세히 좀 알아봐. 신우섭 씨한테 새벽에 온 문자는 조경희 씨가 보낸 건데요. 네? 조경희라고요? 네, 명의자가 조경희로 나오는데요. 핸드폰 번호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엄마 핸드폰 번호가 아닌데. 그럼 엄마가 우리 모르는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뭐? 아버지한테 괴문자 보낸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나도 안 믿겨. 근데 사실이야. 아버지한테 부탁받고 통신사에 줘야 했는데 틀림없는 엄마였어. 난 이해돼. 엄마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참겠어. 그렇게라도 소심하게 안 갚고 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답지 않아.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큰오빠,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아는 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빠한테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엔 아빠도 알게 되실 텐데. 도대체 어떤 놈이 계속 장난질이야?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반드시! 지금 네 내조가 필요해. 현우 놈이 우겨서 사업 확장하느라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니야. 갑자기 수익가구 정리해서 손해도 막심하고. 아, 사돈집 짱짱한데 비싼 은행이자 쓸 이유 뭐 있어? 아버님 힘드신지 몰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으로 힘든 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사실 결혼 반대하면서 친정에선 돈줄 끊었어요. 부모님 속썩인 것도 죄송한데 이제 와서 친정이 엄청 손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님 첫 부탁인데 실망시켜드릴 수도 없고.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미국에 전화하면 내가 화낼 거야. 아버지께 내가 말씀드릴게. 안 돼요. 절대 당신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현우 씨가 쫓아가면 내가 뭐가 돼요? 대충 들어보니까 필요한 액수가 한 3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 미움 살까 두려워요. 30억?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어차피 아버지가 필요한 돈이고 그럼 당연히 아버지 재산에서 나와야죠.
현민이 앞으로 된 아파트하고 어머니 앞으로 된 이 집 담보로 잡혀서 돈 마련해 드려요. 그러다가 들키지 않겠어? 들켜도 할 수 없죠. 아버지 욕심에서 비롯된 건데 아버지가 직접 해결하셔야죠. 회사 돈이 아버지 몰래 빼내는 건 불가능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현민이 가게? 아 그게 몇 푼이나 간다고? 정 마음에 걸리면 너 편한 대로 해. 감사해요 아버님. 돈은 내일이라도 당장 아버님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예. 뭐야? 사장실 앞으로 택배 들어왔습니다. 에? 이게 뭐야? 이 보낸 사람도 없고. 아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게 뭔데? 맞지 마! 당장 버려! 당장 내놔 버리란 말이야! 신현우가 순순히 30억을 내놨고 아버님도 도련님 가게를 담보로 맡겼어요. 이제 신현우 명예 회사만 손에 들어오면 신우섭 일가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10억 남겨놨으니까 그 돈으로 병원 계약하면 돼요. 신현우 허락받고 만나는 사이 됐으니 어쩌죠? 아직까진 조심해야 돼. 아직까진 당신 가정 지키는 게 중요해. 누구예요? 간호사? 전에 원장님이 성실하다고 추천하셔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 잘 됐네요. 야무져 보이는데. 또 나왔어요? 공사 끝나고 정리해도 되는데. 아, 아직 차트에 먼지 묻잖아요. 이것만 잘 치워두고 갈게요. 아직 공사 끝나면 또 청소하러 올게요. 기억하고 있어? 내일이 부모님 기일인 거. 그럼요. 내 생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떡하니? 매년 생일이 힘들어서. 걱정 말아요. 눈물 따윈 더 이상 나한테 사치해요. 이젠 내가 내 부모님 눈물 닦아줄 차례예요. 아나나 일어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꾸러기야? 야 빨리 안 일하면 내가 간지러. 닭종 인형 만든 거야? 아니, 네 형 늦는다니까 좀 심심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표정이 살았냐?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다 머리핀 꽂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응? 네 형수 머리핀이 어딨더라? 응? 어딨지? 이거 커플링이야? 너 여자친구 있어? 네. 하트네. 특이한데 여자친구 얘기 좀 해봐. 어떤 사람이야? 그냥 예쁘고 배려심 많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형수님처럼요.
일찍 왔네. 형. 들어도 되지? 누구 기다리고 있었니? 세미나가 있어서 동료가 온다길래. 그래, 그럼 같이 보자. 방해하지 않고 얌전히 있다가 맥주 한잔 하고 가지 뭐. 그게 늦게 끝날 텐데. 상관없어, 나 시간 많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릴래요? 나 나가서 술 좀 사올게요. 죄송한데 경매받은 나비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비장이라니까 신기해서요. 그러세요, 보세요.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귀한 걸. 세상에 하나뿐인 나비장이라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든지 꼭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 진짜 명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고가구 경매에서 만났던 주아란이에요. 명함 줬던 게 생각나서 전화해봤어요. 회사 근처인데 차 한잔 하실래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소울 가구만 정상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면 더 이상 구역질 나는 신현 얼굴 안 봐도 돼요. 평창동 집에 도련님 가게까지 넘어온 마당에 나머진 그물에 따라 걸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 가자. 택시 잡아줄게. 대한일보 이명진 기자라고 없어요? 그럼 송희란 기자는요? 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그런 기자 여기 없다니까. 이 양식을 만나 싶은데 어디가 볼 수 있죠? 아, 로즈마리요? 이제 여기 없는데요. 얼마 전에 시집 갔어요. 마지막으로 세미전자 정회장님 모시고 근사하게 은퇴식까지 했네요. 정말 끝내준 이 바닥 퀸이었는데. 여기 1503호에 사는 남주선 씨요. 혼자 사는 걸 아는데 혹시 집에 누가 자주 찾아오나요? 혼자 살긴요. 결혼해서 마누라도 있는데 둘이가 무슨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은가 몰라. 맨날 팔짱 끼고 깔깔대고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야! 야!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죽도록 사랑했다. 죽었어도 잊지 못할 내 사랑. 아무래도 현우 형이 우리 집에서 나비장을 본 것 같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마음 단단히 먹어. 술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어디든 들어가서 얘기해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아니, 그냥 달려. 고집 부리지 말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달려! 내 말은 말 대꾸하지 마. 그냥 달리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 로즈마리가 누구야? 당신 보석함에 들었던 반지야. 지수인가 끼고 있던 커플링이 왜 당신 보석함에 들은 거야? 왜? 이미 다 알고 온 거 아니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야? 초등학교 때 이민 가서 미국에 사업하는 부모님이 있단 말.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래? 그래요, 맞아요. 나 평생 미국이란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술집에서 남자 상대하고 고아의 고등학교 줄 때가 다예요. 이제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정직하게 답해줄 테니까. 조건 다 필요 없어. 당신이 누구를 따르든 어떤 대학을 낳든 무슨 일을 했든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저 한 가지. 내 사랑해서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는 거 죽는 날까지 다 덮고 할 테니까. 커플링까지 확인했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을 텐데. 주승이 내 동생이고 우리 부모님의 주치의야. 그리고 내 남자기도 하죠.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괴로운 척 엄살 떨지 마. 25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당신 아직 걸음마도 못 됐으니까. 내가 당신 집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 부모는 내 동생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어. 당신이 운전한 거야. 처음부터 당신 혼자 낸 사고라고.